보컬 출신 현준이 씨입니다. 현준아,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? 언니. 아, 진짜. 아, 저랑은 되게 인연이 깊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, 지금. 야. 네, 안녕하세요. 결혼한 지 10년 차 되고. 오?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. 와. 아, 배우인 현준이입니다. 너무 예뻐. 동양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. 아, 재밌겠다. 이 그림 재밌는데. 아니, 박선주 씨는 워낙에 원래 친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현준 씨가 벨라 마피아라는 팀을 굉장히 좀 실력 있는 보컬리스트로 막 성장할 쯤에 갑자기 연기를 전향을 하더라고요. 활동하셨던 그 그룹이 어떤? 저희는 이제 홍대에서 공연하는 여성 4인조 밴드였고 신인의 무대를 보면서 이렇게 닭살 돋는다 그러죠. 많이 감동했던 것 같고요.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. 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. 안돼 안돼 너무 떤다. 그대라는 시간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.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. 내 마음 들려오나요? 잊지 말아요. 꽃이 피고 지는 날이 와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요. 몸에 완전 다 그댈 향한 마음을 그대 망설이지 말아요. 다리 힘이 풀리죠. 네. 엄청 다리 힘이 떠네. 풀리죠. 네. 다리 풀지 다리 풀지. 안 하던 장면. 제가 현준 씨 목소리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들은 노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.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. 저 그냥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무슨 자신감으로 왔냐 물으시면은 할 말은 없어요. 진짜로 그냥 도전이에요. 저는 진짜 자신 있으세요? 도전인데 자신 있어요. 할 수 있으시겠어요? 뭐든 할 수 있어요. 저는 약간 충격적일 정도로 현준이 목소리가 저게 아니었는데 지금 내고 있는 목소리가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약간 첫 번째로는 그게 제일 걱정이고 성대 결절이 오면 이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것 같아서 뭐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. 어쨌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한 가지 이제 남아있습니다. 배윤정 마스터께서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. 현준이가 춤을 췄습니다.
가자. 다 또 때려 부시는 거 아니요? 어, 때려 부시는 거 아니요? 내가 왜 굳이 눈에 낭앉아 한병 보낼게 형들이랑 마셔 이 언니 네 언니는 young boy 저 돌아 어 느낌 너무 좋다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어 어깨는 있네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진다 너무 멋있어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현준이 씨였습니다. 아 일단 저희가 이제 앞서서 현역에서 아이돌로 너무나 왕성하고 큰 사랑을 받았던 선배님들의 무대를 봤단 말이에요. 뭐 그분들을 능가한다거나 훨씬 더 뛰어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정말 발전해가는 모습이 앞으로 정말 기대가 큰 멤버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자 현준이 씨, 네 댄스에서도 하를 올라갈 곳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걸그룹을 만드는 거잖아요. 제가 이제 걸그룹을 만들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가희 씨 무대가 너무 좋지만 가희 씨 여섯 명인 팀은 아마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각자의 그래서 각자가 캐릭터가 옛날 그 만화 독수리 오형제처럼 다 달라야지 되게 매력이 있는 팀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안무나 노래나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캐릭터에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. 뭐 느끼셨겠지만 앞에 분들하고 되게 다른 뭔가 되게 힙하고 오히려 좀 더 요즘스러울 수도 있는 저는 뭐 안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느낌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캐릭터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다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모두가 다 잘하고 춤 다 잘 추고 하면 진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만의 그 캐릭터들이 있고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춤과 노래가 이 정도만 되면 안 돼요 많이 올려야 되겠지만 본인의 캐릭터나 이런 매력적인 거를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Sure.
술 취고 숨 쉬어봐도 쉽지는 않네요. One day you will stop. And I'm gonna stop crying, stop feeling, stop thinking about you, my babe. 이제 그만 울 거야, 나 울 거야. 나왔다고 할 수 있겠어. 말이 안 돼. 그냥 가능성을 봐주세요. 가능성을 봐주세요. 가능성을. 아 모르겠다. 애를 세슬라면 저렇게 돼. 자신감에. 옛날보다 뭔가 하나 더 생겼네. 좋은데. 잘한다. 어머, 웬일이야. 나 집에 갈게요. 자, 집에 갈게요. 기권하겠습니다. 억수를 읽고 봤습니다. 정말. 그리고 목소리가 선배님 목소리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? 에이고, 사실은 원래는 제가 이 무대 준비하면서 이걸 라이브로 해보려고 노래를 먼저 녹음을 했어요. 춤을 추면서 해보랬더니 안 되지. 그건 아직은 좀 이게 지금 춤만 췄는데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 노래를 제가 직접 녹음을 한 건 맞고요. 제 목소리였던 거 맞고요. 와우. 진짜 너무 좋아.
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이 셋을 키우다 보면 목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. 계속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. 뭐 이거 하지마, 저거 하지마, 뭐 할래, 야 거기 가지마, 이거 하지마, 진짜 많이 하는구나. 예, 네, 그죠. 삶의 현실과 이렇게 네 아마 아우러지면서 목소리가 좀 굵어지지 않았나. 맞아. 나도 그건 너무 잘 알아. 사실은 저희가 중을 드린 거는 뭐 똑같은 의미지만 충분히 다시 또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 이제 댄스 레벨 전소미의 덤덤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궁금하다 이거. 자 과연. 자 보여주세요! 커서 된다고 하는데 아! 화가 나오네요. 아! 화가 나오네요. 아! 화가 나오네요. 진짜로? 이야 냉정하다. 솔직하게 우리는 이제 걸그룹 아이들 무대를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아직은 댄스는 굉장히 아마추어 티가 너무 많이 났어. 응. 표정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대중들은 그런 걸 놓치지 않거든요.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돌로 딱 데뷔를 엄마들이 했을 때 우와 해야지 되는 건데 어? 뭐 애 엄마니까 저 정도 하고 나왔겠지 할 거면은 저희 이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할 네.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똑같이 동감합니다. 아예 엄마들이 TV 프로그램 나와서 아예 뭐 하면 저 정도지 이렇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저희가 판단하고 같이 도와서 네, 가야죠. 고맙습니다.